이제 아까 이제 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단독신청 문제 13번 문제 보세요. 우선 여러분 공동이냐 단독이냐 어떻게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법률행위 권리변동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매매 혼자 하나? 전세권 설정 혼자 하나? 전세금 증감하는 거 혼자 못하지? 그럼 계약을 한다면 상대방 계약 있어야 돼. 그럼 상대방 있어야 되지. 딱 공동이야 무조건. 근데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 건물 신축해서 보조 느낌 누구하고 함께 혼자 가야지. 내 주소 바꿨어 등기명 표시명 누구 가야 돼? 혼자 가야지. 상속 받았어.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상속 등기 여러 명이라도 이건 권리자 공동이란 말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반대 방향의 지위에 있는 거.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과 상실하는 사람 이익 본 사람과 손해 본 사람 이거 이런 개념이야.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고 여기 상속인이 둘 있어 A, B 상속 등기를 둘이 가르려고 둘이 간다 공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 물건 취득 여기 이렇게 취득 상실 죽은 사람 뭐라고 피상속인 하겠지.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니까 공동을 못해. 이렇게 가야 공동이야. 얘는 한쪽만 100명에서 다 단독이야. 알았어요? 공동신청이나 어떤 권리를 상실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 이렇게 함께 가는 게 공동이야. 그런데 사망한 사람 갈 수가 없잖아. 이쪽만 한쪽은 100명에서 다 단독신청이야. 인원수가 따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런 몇 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자 13번 단독을 하신 등기를 모두 골라봐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나 그 말소등기는 등기법 23조에 가면 이 항에서 단독신청. 누가 단독신청한다? 누가 단독신청해? 보존등기는 등기 명의라 될 사람. 그 보존등기 말소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니은의 포괄 유증. 이건 유증은 조심해야 돼. 유증은 특히 주의할 게 몇 개 있어요. 유증. 이건 정리해 놓아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유증엔 두 가지가 있다 했지.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유증이 뭐냐? 유언으로 증여한 거야.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야 돼.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유언자 사망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포괄 유증은 뭐냐? 이건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민법 187조 따라갑니다. 특정 유증 등기를 하여 물권 취득 민법 186조를 따라갑니다. 즉 이 얘기는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이거는 차이가 나. 알았어요?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냐 등기해야 되냐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러나 등기 절차는 네 가지가 있다 있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 묻지 않고 둘 다 공동신청이야.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때 공동이면 권리자 의무자 나오지. 권리자는 수증자,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나온다는 사실, 의무자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따라간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돼. 그래서 물권 변동을 물어본 거냐 절차를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알았죠? 요 정도를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13번에 니은 포괄 지금 단독으로 등기 절차 물어봤지. 그러면 포괄 유증은 다 공동이지. 유증은 무조건 공동이라고 했잖아. 환매권 행사를 한 소유권 환매권 행사 환매가 뭐야? 되사오는 거지? 그러면 누구 앞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동으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으로. 혼동에 대한 저작권 말소 혼동은 특수한 거지? 혼동이 뭐야? 민법 191조에 가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인한테 귀속되면 등기 없이 소멸하지. 그러면 예를 보세요. 자, A 소유 부동산을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전세권자 등기부에 나와 있네. A는 뭐라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근데 아파트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 팔아먹었어. 누가 샀느냐? 근데 B가 또 샀네. 전세권자 집 사버렸네. 그럼 뭐 소유권 이전 받았어. 제3측자나.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 소유자 C로 바뀌었지. 나저 B로. 그럼 소유자 동시에 뭐야? 전세권. 이걸 뭐라고 한다? 혼동.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한테 귀속됐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는 민법 191조 법률 규정이잖아.
그러니까 187조 법률 행위로나 물권 변동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등기 없이 소멸했어. 그러면 등기 없이 권리 소멸했지만 물론 이게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예외가 아닌 이상은 소멸했단 말이야. 그럼 등기부의 전세권이 스스로 호운동이가 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스스로 사라지자 스스스스 없어질까 아니면 등기관이 다 조사해가지고 아 이건 직권으로 지워줄까 어떻게 돼? 신청해야 돼. 비가 스스로 등기부 지워야 되겠지. 그럼 지우면 말씀 얘는 의무자 얘는 권자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디 단독으로 알았어요? 단독으로 월 생각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혼동에 따른 등기 뭐라고? 단독 신청. 주의해야 돼요. 자, 혼동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 이거 구별해줘. 자, 혼동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절차는 단독. 알았어요? 예.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만. 그 다음에, 그래서, 혼동은 단독 신청. 미음번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을 했을 경우 유역지, 유역지 지역권은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승역지 지역권은 공동으로 하지. 왜? 설정등기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자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밟고 다 통행 목적 이용하고 싶어 지역권 설정을 하려고 어디 제한 물건은 요 승역지에 편익을 받는 토지 유역지라 하겠지. 그럼 승역지에는 누가 얘가 승역지 소유자 현재 의무자 유역지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으로 승역 지역권 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승역지 을구의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요역지는 10번 받는 토지 써준다고 여기다가는 요 토지는 그리고 요 승역지에는 자 요역지에는 요 승역지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어느 토지라고 써주는 거야 이거 11번 토지라고 이걸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써줘 직권으로 이 승역지는 당사 공동신청으로 지역권하고 나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에는 이건 직권으로 등기관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것은 기억과 리을 뿐입니다. 2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 판결 하나 대표적인 걸 보겠습니다. 판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 15, 6번 다 중요한 거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려운 걸 보여야 되는데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판결은, 이행 판결은 원래는, 자,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력을 해줘야지. 그렇지?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매매를 했는데, 갑자기 돈 다 줬더니, 매도니 봉창도 드는 소리 하는 거야. 인감증명 안 떼줘. 떼줘서 봤는데, 실수로 봤더니, 하루 지난 거 줬어. 그래서 다시 떼줬더니 또 안 떼주네. 그럼 어떻게 돼? 등기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때, 공동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공동 신청하려고 봤더니 얘가 협력을 안 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쟁이 생겼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행 판결을 받아야 돼. 등기 절차를 이행한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소 의사를 즉 의사의 신술 명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야. 확정을 받아야 돼. 즉 확정된 이행 판결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미확정된 것은 안 돼. 미확정은 가집행 이렇게 들었다.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 임시니까. 알았어요? 확정. 그래서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판결 확정.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어. 송달 증명서 이건 경매 집행 개시 요건이기 때문에 경매 집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확정만 돼야 돼. 이건 등기 신청 의사는 판결 확정되면 이미 집행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는데 누가 신청하느냐? 이행 판결 승소한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음.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음. 그런데 이행 판결하는 경우는 이런데 다만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독 신청이야 단독. 각자. 승패소 원표 묻지 않아 각자 단독 판례 형성 판결 중 공유를 분할 판결을 주의하라. 이행 판결의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이게 매수인이 단독 신청이야. 이거 협력 안 했지? 의무자가 지금 등기필 정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야. 등기필 정보 이거 없어. 그러나 승소 의무자
매수인이 강부자야. 얘가 강부자 등기 아니니까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에서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낸다.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라도 신청할 때 여기 의자에 동그라미가 있다 했지? 등기필 정보를 낸다는 거.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10년이 지났어도 즉 판결 시기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즉 이행 판결에 따라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효 문제는 이건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 나왔어요. 알았어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보다 이행 판결. 그럼 이거 배후에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가 있으니까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니까 여기 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되는데 하려고 봤더니 협렬 안 해서 단독 신청하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예, 정리해 준 겁니다. 1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이수에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등기 신청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승소한 사람만 패소한 사람 안 된다 했지.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 가집행 간 뭐라고 가 가가 이임 가짜란 가 임시적 임시 확정이 안 됐음 이런 얘기야. 가집행 선고 아직 미확정 확정이 안 됐음 할 수 없는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한 확정 판결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 언제의 관계없이 10년이 지났어도 할 수 있다. 맞는 거고 4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등기 말소 신청할 경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때는 그의 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거 주의해서 알아둬야 돼요. 지금 판결 받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가 판결 받았어. 그럼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해. 의무자 승낙 의무자 협조를 안 하니까 이 의무자의 승낙 즉 의사의 진술명한 판결을 법원이 국가 대신 줬다는 얘기야. 제3자가 그건 제3자 이해관계니까 법원에서 이건 건들 수가 단독 신청하는 것뿐이야.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등기 줬어. 전세권 등기. 알았어요? C에게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리고. 그럼 등기부 어떻게 나와? 등기부에 나타난 것은 자 여기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 때는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 의무자 공동 신청했지? 그럼 말소할 때는 누가 말소하면 또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공동으로 말소해야 되지? 전세권 말소 올라가 왔으면 얘가 전세권 필요한 의무자 필요한 서류 받으면 되는데 전세권 말소 올라가 보니까 뭐가 문제 되는 거야? 협조 안 한다면 이행 판결 받아 권리자 단독 신청은 말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 이렇게 전세권 설정 여기에 전세권부 저당권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누가 앞으로 C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등기에서 전세권을 이걸 말소하려면 얘가 의무자고 집주인이 권리자들 공동 신청하면 되는데 얘는 어떠냐? 전세권 말소하면 얘는 저당권이 없어지잖아. 권리가 피담보 책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B한테 얘는 손해보지. 이런 사람 본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B가 협력 안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전세권자를 상대로 판결받아 단독 지워버리면 말소해버리면 도대체 얘는 어떠란 말이야? 갑자기 앉아가지고 권리 다 날아가 버리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판결 받았어도 승낙서 내지.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 이 판결은 뭐야? 요 의무자, 요 사람의 승낙이 없으니, 협력을 얻지 못하니까 국가가 이 등기신청의사를 대신해 주겠다는 거야. 의사 진술명한 판결이라는 게.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면 돼. 그 4번 지문이 자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를 단독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해관계 있어. 그 승낙서 제출할 필요 없다. 해야 돼 반드시 이거는 판결 받아. 단독을 하라는 것뿐이지 이해관계 승낙 받아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 5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일자 기재가 없어. 원래 판결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원인일자 쓰면 되는데 기재가 없으면 판결 선고일자가 원인일자가 되는 거야. 무슨 일자? 판결 선고일자.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주문에 원인일자 기재가 없으면 판결 선고일자가 원인일자다. 알았죠? 하나 더 봅니다. 17번 문제 자 등기 권리자 또는 명의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기 틀린 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야. 자 기억 등기 말소를 공동화할 경우 의무자 소재 이거 얘기했지.
의무자, 예를 들어서 의무자가 얘가 전세권자가 어디 갔나 봤더니 소재불명이라는 건 집 나갔는데 돈 다 돌려줬어. 근데 전세권 말소서류 받지 않았어. 그럼 의무자 얘 말소서류 받아와야 되는데 돈 주고 나가버렸으면 큰일 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협력을 얻을 수 없지. 그때는 재권판결. 공시채굴 절차를 통해서 재권판결을 받아서 단독신청하는 특수한 규정이 있어. 재권판결은 보통 유가증권에서 많이 나오는 판결인데 권리 소멸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건 조문이 남아있어 하나. 남아있어. 단독신청 특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의무자가 소재불명으로 판결 할 수 없다면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특례가 하나 더 있다. 그다음 니은 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이 수용이 주체가 관공사라면 촉탁 등기하는 거라 해서 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 당권 수용이 되면 강제로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 개시 전후를 불문하 원칙적으로 다 소멸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그래서 이 근장권 설정 등인 단독으로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 절차기 넷 중에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여부라고 직권. 그럼 이행 판결에 대한 등기는 승소한 자가 단독,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말소 등기 신청 시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이 있을 때 제3자 명의 등기인 권리자 단독 신청한 말소하는 게 아니고 제3자 명의 등기인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 지웠지만 여기 저당권자 승낙을 해주면 저당권자 이 전세권 목적 저당권 등기는 등기인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 등기명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름을 개명했거나 주소를 변경했다면 그 해당 권리 명의자 단독으로 하지. 왜? 권리 변동이 안 생긴 거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기 중 틀린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개입니다. 니은과 릴. 니은과 릴.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18번은 답 표시는 이거 답 표시는 잘못된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도 됩니다. 그 2번이 저기 3번이나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청 정보 기록 사항에 관련된 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신청할 때 이제 뭘 낸다? 신청 정보와 신청서죠. 신청 정보라고 그래. 여기에 증명의 첨부 정보를 내는 거예요. 신청 정보 중에 기억할 건 반드시 필요적 정보와 의무적 정보가 있어.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약정 있을 때 쓰는 거. 신청 정보 내는 원칙은 뭐라고 해서 일건 일신청주의 원칙이다. 등기 한 건당 신청서 몇 개? 한 장 내는 거야. 근데 예외가 뭐야? 일괄 신청. 여러 건을 한 장으로 낼 수 있는 게 있어, 예외적으로. 네 가지 조건. 관할이 같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목적, 당사 동일할 때. 그리고 요 신청 정보 중에 필요적,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의무적 정보, 약정 있을 때 대표적인 게 뭐다? 환매 특약, 아까 공유물 불문할 특약, 권리 소멸 약정. 이런 거 의무적. 그리고 각종 등기별로 의무적 정보가 있죠. 어떤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 저당권 설정할 때, 뭐 전세권 설정할 때 뭘 반드시 써야 되느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아니, 잠깐만. 요게 이제 그건 암기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거 좀 기억해야 돼. 용익물권 설정할 때는 이렇게 용익권. 용익한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일 때는 뭘 반드시 쓴다? 반드시 쓰는 게 지상권의 목적, 범위.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지료라든가 존속기간이나 다 임의적. 지역권 설정할 땐 지역권의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즉 승역지는 요역지 쓰고 요역지는 승역지 써주는 거야. 나머지 임의적, 지료나 이런 거. 전세권 설정할 땐 목적이 없고 범위와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나머지 다 임의적. 임차권 설정할 땐 차임. 보증금 이런 건 다 임의적. 알았어요? 이렇게 기본적 몇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강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기간 문제, 공유물 불변 약정 문제, 권리소멸 약정 문제 이건 약정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거, 등기 원인과 목적, 당사자 등기할 때 보세요. 뭘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자, 부동산 등기니까 등기소에 등기되려고 반드시 신청서 써야 되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없으면 등기할 수 있어? 토지, 건물, 집합건물, 구분건물, 부동산 표시 반드시 들어가지.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 자연이나 법인이나 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원인과 목적, 매매냐? 그럼 원인 증명 정도 돼야 돼.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 표시.
필요한 각종 부과된 세금이나 내지 등록세나 이런 것. 이게 크게 보면 부동산에 관한 부분, 당사에 관한 부분, 등기소에 관한 부분 나눠가지고 이런 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사항을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21번 44페이지 보시면 신청정보 기재사항 중 틀린 걸 찾아봐라. 환매 특약 등기할 땐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건 신청정보 중 필요적 정보를 얘기해요. 그리고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에요.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근저당권 설정 기간, 즉 근저당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임차권 설정할 때 차임을 반드시 써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 등기 중 유일하게 원인과 날짜 모두 없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적 권리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를 쓰는데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원인 날짜가 없어.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을 쓰지만 일자가 없어. 요 두 가지 주의해야 되고 두 가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진정명의 회복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계속. 채권자 대위권에 있는 채권자 채무자 대위원인 같은 걸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정, 요거 신청서, 요거 관련된 거 하나 대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럼 첨부정보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의무자의 진정성 관련된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증명하라. 원인 증명 정보. 각종 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인계약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의무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즉,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취증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은 이제 이곳은 지금은 이제 전자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대체되니까 방문신청 시 필요한 건데 이게 등 규칙의 명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주소증명 정보라든가 도면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첨부 정보 중에서. 24번에 등기 원인증서 검인 바로 요거 원인증명 정보 관련인 거. 그러면 원인증명 정보라는 것은 등기 신청을 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신청할 거 아니냐. 원인 좀 증명해 이런 얘기예요. 왜냐? 등기와는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기 때문에 연기가 나면 불이 났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인 증명 정보네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중에서 각종 계약서에 전형적인 거지만 이 검인 문제나 검인. 이 검인 제도는 없어진 게 아니야. 이건 언제 검인 계약서를 내느냐? 이것은 반드시 조건이 등기 원인이 계약이 된다고 얘기해줬죠. 즉, 계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이 아닌 거 법률 규정에 따른 거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거야. 이때 검인을 받아와라. 검인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면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왜? 탈세나 투기를 막, 탈세. 세금 빼먹어. 투기. 이런 근절시키려고 국가가 니들 계약서 보자. 이 검인 제도 취지야. 근데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60에다 지금 30일 해라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인 제도는 계약서는 반드시 조건이 뭐야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and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기 때문에 알았어요? 계약이 아닌 이전 등기라든가 계약이더라도 이전 등기 아니라면 검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오늘 전세권 설정? 검인받을 필요가 없어.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아니 이전 등기 아니네? 검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등기할 때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도 필요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투기나 탈세 목적이 없을 때야. 뭐냐? 첫째,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돼. 당사자 국가 지가 당사자 됐어. 계약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잖아. 그리고 탈세 아니지. 이거 낼 필요 없다는 거야. 두 번째는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의제 간주하는 거지. 간주 본다라고. 각 법률에 대표적인 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학력 대학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건 인증이 됐잖아. 근데 어느 회사에 취업했더니
학력증명 가져와. 대학 졸업증 갖다 졸업증명 냈더니 고등학교는 또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나왔지요.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뭐야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어. 그럼 국토개입의 이용하나 법률에 보면 거미는 받은 거로 보겠다. 대학 졸업자 초등학교 나왔지 이런 얘기야. 거미는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공인중개사법 보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더니 거미는 받은 거로 보겠다. 까다로운 절차 거쳤잖아.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제면 주택거래 신고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경우는 거미는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봤더니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은 판결 받았어.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받았다. 그럼 거미는 받아야 됩니까? 물으면 뭐라고 한다 했지? 판결 받은. 당연히 판결서에 거미를 받아야 했지. 왜? 이 이행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것 뿐이지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법원에서. 거미는 누가? 행정청에서. 행정관청이 계약 내용 파악하는 거.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 시장 등이 알고 있어? 모르겠으니까 계약을 원한 이전 등이 속성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판결서에 거미를 받아라 이런 얘기야. 이걸 주의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약의 대상 목적물이 허가 받았는지 허가 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물인지는 이건 거미에 영향 안 미치지. 왜? 허가 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계약을 원후 이전 등이 한다면 거미 받으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자, 24번 문제야. 전형적인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원인 증명, 원인 등기 원인 증서, 원인 증명 정보. 이게 집행력 있는 판결서일 때 거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 거미를 받으세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는 분양계약서 거미를 받아야 한다. 이거 당연히 아파트의 분양이면 최초 매매계약이 분양이야. 건물 신축한 사람이 최초로 파는 게 뭐라고? 분양. 분양이란 건 뭐야? 계약이지. 뭐 하는 거야? 이전해 주는 거야. 최초. 그러니까 거민 대상이 되는 거지. 신탁계 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으로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의 신청한 경우 거민을 발표가 없는 게 아니라 신탁 해지 계약이지. 소유권 이전이니까 거민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예약을 원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가등기 이전이 아니니까 거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본등기할 때 거민 받는 겁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건물에 대해 별도로 건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거미는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의지한다. 이제 허가 받았어. 그러면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내용도 다 허가 내용에 포함돼서 다 검토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미 문제를 하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아 시간이 다 됐네. 어쩔 수 없다. 너무 빨리 가서 방법이 없고 여간에 그 다음 25번은 그것도 답이 표기는 잘못됐네요. 체크하고 요 25번 곧 3번이나 4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되는데 보니까 해설은 대조로 됐어요. 그래서 25번 거민에 대한 설명 틀린 거 4번 질문 보시면 판결을 받았을 때 거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맞는 거예요. 나머지 다 틀렸다 그랬어. 왜 1번은 이전 등기 말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으라고 했지 말소 등기할 때 거민 받으라고 안 했지. 그다음 2번은 경공매는 계약이 아니지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요. 3번 토지거래 허가 받았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허가서 거민 받은 거로 본다 했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있다 했으니까. 그다음 5번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거민 받을 필요가 여기 없다 했잖아요.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 문제를 보면서 원인 증명 정보에 대한 거민 문제는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저도 바빠서 안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점심을 간단히 드시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보강을 해줄게요. 네, 시간이 안 돼서 수요일 날 2시 반부터 해줄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일요일 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에? 다음 수요일 날 오후에 보강. 에? 에? 다음 주 세포 끝나고 네. 오후에 세포 끝나고 아, 일단은 시간을 더 조율할 수 있지만 원장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뭐 해서 제가